자, 함수 fx가 a라는 모르는 개수를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정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가질 테고요. fx는 a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한 a 범위를 물어봤으니까, 이 a 범위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? 무엇보다 항상 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의 fx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말은, a 범위는 아마 fx에 대해서 최소값보다는 작거나 같아, 이렇게 해주면 성립하겠죠. 그렇다면 최소값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최소값 한번 구해봅시다. 저 식을 정리를 해보면, 완전제곱 형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, 꼭지점의 x좌표가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, 얘 꼭지점 위치에 따라서 뭐 그림이 달라질 거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시다. 주어지는 정의역 내에 왼쪽으로 벗어날 때부터 해볼까요?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완전히 왼쪽으로 벗어날 때랑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가 1 사이에 있을 때랑,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벗어날 때, 등호를 중간에 다 달아줬으니까, 자,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이거는 2차 함수 그림에서 2차 함수 그림이 이렇게 있다면,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, 이 정도 그려볼까요? 꼭지점 a가 마이너스 1이랑 정의역인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의 왼쪽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여기서 그래프 생각해보면, 정의역에 해당되는 우리가 구해야 될그 함수 값은 이 주황색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럼 여기는 최대고, 여기에서 당연히 최소가 생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? 최소 값은 f의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볼수 있을 테고, 그 다음에 꼭지점이 정의역 내에 들어있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림에서, 자, 여기가 마이너스의 1, 여기가 1, 중간에 꼭지점이 있어요 라는 건데, 이렇다면 의미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. f-1이 큰지 f1이 큰지는 모르지만 최소값은 어딘지는 알겠죠. fa가 되겠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a가 오른쪽으로 벗어났다라는 의미니까, 꼭지점은 a는 여기고, 여기가 1이 되고, 뭐 마이너스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까요? 그럼 이 중에서 해당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그렇다면 여기서의 최소값은 f1이 되겠다라는 거. 자, 이렇게 나눠서 구해보겠습니다. 자, f에서 마이너스 1, 여기 fx식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3 더하기 2a가 되는데, 얘가 a보다 최소값이 크거나 같아야 돼요라는 의미겠죠. 그럼 a 넘기고 넘겨보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요가 되네. 크거나 같아요. 근데 범위가 뭡니까? 이 범위 내에서만 가치가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첫 번째 기억에서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3 이상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FN을 대입을 해보면,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2가 되니까 2-a제곱이네요. 2-a제곱. 얘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. 자, 이거 인수분해, 넘겨서 인수분해합시다. 넘기고 넘겨보면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. a 더하기 2, a-1.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,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얘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,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,
이 부분만 인정이 될 테고. 그 다음에 1 대입해 봅시다. 1 대입하게 되면 1, 3, 3 마이너스 2a. 얘가 a보다 크거나 같아. 2a 넘기면 3a. 그럼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. 1보다 큰 영역 중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죠.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A의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다, 없다, 이렇게 표현. 그렇다면 기역 리엔티그스에 의해서 이제 A 범위가 결정이 되죠. 얘랑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일 테니까 최종적인 답은 기역과 리엔티그스에서 마이너스 3 A. 이 마이너스 1은 연결이 되고 어디까지? 1까지.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답이다라는 거죠.